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독해 파트에서 주요 유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바로 이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유형이죠.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하게도 이 글을 잘 읽었는지, 제대로 읽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했는지를 물어보려면 주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편하고요. 가장 당연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 글은, 이 유형은요, 글을 분석적으로 이해해서 주제 및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라는 뭐 당연한 말씀 소개로 해드릴 수 있겠고, 문제풀이 전략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만을 포함한 선택지는 소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조금 더 제가 문제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주장을 고르시오라는 것 발문을 통해서 우리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단순히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렇게 그냥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제 문제처럼 중심 내용이라는 단어로 묻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글의 제목이 뭘까? 제목을 붙여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뭐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글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글의 필자의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포장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워딩을 쓴 문제는 이 글의 핵심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핵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시문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글의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보고 푸시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죠. 어디를 보라는 의미냐면요. 마지막 단락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말은 이제 그러나 이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또는 하지만 뭐 요런 반면 뭐 요런 표현이 있다면 이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따라서라든가 요약하면이라든가 그러므로라든가 이런 고마운 표현이 있으면 거기부터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도저도 없다. 뭐, 단락도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통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네 문장 정도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화제를 확인하고요. 아, 이거 뭐에 대해서 쓴 글이구나. 라는 화제를 확인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 낼 텐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제 묻는 문제의 풀이 전략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마지막 부분을 읽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고 담백하게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읽은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마지막 부분을 실컷 읽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지로 돌아와서는 뭔가 맞는 얘기, 뭔가 좋은 얘기 또는 답인 것 같은 말을 따로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주제 묻는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읽은 내용이 답이다. 내가 읽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가 답이다라는 것입니다.